혈액순환과 염증을 위한 치료법. 발, 다리, 손의 차가움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보통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염증이 동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이 더 뻑뻑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는 중년 및 노년의 사람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들은 고콜레스테롤, 불량한 식생활,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사지에 생기는 불편함과 관련된 위험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자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유념하고 오늘은 혈류가 몸 전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할 몇 가지 자가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치료. 수치료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환부에 강하게 분사해 마사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술은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촉진하고 염증과 통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방법. 물을 피부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온도로 데우고 염증 부위에 댄다. 그 다음 차가운 물을 빨리 뿌린다. 5분간 이를 반복한다. 카얀페퍼. 카얀페퍼의 활성 원료인 캡사이신은 혈액순환과 심혈관계를 자극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이다. 이것을 식생활에 포함시키면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맥류, 찬 느낌, 염증 등을 위한 보완적 치료제이기도 하다. 방법. 카얀페퍼 가루를 구한 후 스무디, 수프 및 기타 요리에 넣는다. 외용 연고나 크림을 만드는데 기본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리 올리기. 이 간단한 운동을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피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다. 방법.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 다리를 천장 쪽으로 올린다. 3에서 5분간 이 자세를 유지하다가 휴식을 취한다. 은행나무차. 은행나무는 혈관을 확장하고 동맥벽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은행나무차를 마시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정맥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재료. 은행나무차 1스푼, 물 1컵. 방법. 은행나무차 1스푼을 끓는 물이 담긴 컵에 넣고 10분간 우린다. 10분이 지나면 물만 걸러내 차로 마신다. 하루에 두 번까지 마실 수 있다. 레드와인. 하루에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시는 좋은 습관은 혈액순환을 좋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포도에서 나오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레스비타트롤은 동맥벽을 깨끗하고 탄력있게 유지해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킨다. 방법. 하루 중 주요 식사와 함께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신다. 그 이상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오메가3.
오메가3 영양제는 심혈관 건강에 여러 가지 중요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필수 지방산은 정맥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염증을 조절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 성분은 알약이나 다른 형태로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 섭취를 통한 것이다. 방법. 식생활에 다음의 식품들을 추가해보자. 냉수성 어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아마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산책하기, 사지의 긴장감과 통증은 휴식이 가장 치료법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휴식이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벼운 신체 활동도 혈류를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완화감을 줄 수 있다. 방법. 하루에 최소 30분간 걷고 수분을 꼭 보충한다. 오늘 언급한 이 혈액순환을 위한 치료법들은 모두 팔다리의 무거움과 차가움을 완화해 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제때 통제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